대기실과 대기실과 많이 사례에 관계되어 있는 증거품이란? 손수레겠죠, 손수레? 그래, 손수레. 그래! 그래! 없었을 때 몰래 들어갔겠지. 사체 이동에 쓰인 손수레는 대기실에 놓여 있었다. 쇼사이 대기실에서 차를 기다리던 손수레는 쇼 라스트에 마카사맨과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 직후 토노사맨과 알레바스트로 들어갔다. 즉 범인이 손수레로 사체를 숨길 수 있었던 건 손수레가 대기실에 놓여있었을 때뿐. 그렇구만. 그렇다면 범인은 쇼사이의 대기실을 방문한 인물이군요. 그렇다. 으갸앗. 아, 쇼 도중이라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 아, 혹시인데 말이죠. 사건은 대기실에서 일어난 게 아닐까? 뭐라고 쇼?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 쇼 도중 대기실에서는 사람이 없어졌다. 계시니까 안에 들어가면 남의 눈도 띄지 않아. 게다가 범인은 순수레로 사체를 이동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렇다. 극장의 대기실이야말로 만일을 살해하는데 가장 알맞은 장소라고 여겨진다. 가네이지. 쇼사이 내 놈은 대기실에 갔을 터. 왜 대기실에 갔는지 대답해 주실까? 아, 갔어. 확실히 대기실에 들어갔어. 역신가 체포입니다, 체포입니다! 흠! 기다리게! 뭔가! 나에게도 설명할 시간을 줘야지. 설명이라고? 화장실에 갔다고 말했지? 그때 길을 잃어서 피를 부르려고 대기실에 문을 열었네. 아무도 없었지만. 야, 지 대사관에서 길을 잃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 지판에 쓰인 기술명은 그때 본 걸세. 자식 또다시? 그렇게 해서 도망칠 셈이군. 이치루기 씨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 놈은 몰아붙이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러려면 노우 수사관? 대기실에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새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미추리 검사님이 조사하면 새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 훔치면 있어서 재현하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그럴 필요 없어. 뭐야 울프, 어쩔 셈이야. 짐술 부리는 게 아니야. 단지 벌써 조사는 끝났어. 내 부하들은 우수하니까. 뭔가 흔적은 있었어? 은희, 대답은 하나야.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겠지. 훔치미에 입력할 정보도 없다면 어쩔 수도 없어. 여기까지인가? 치해복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극장에서 살해한 것, 그리고 카네이지 자신이 범행을 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증명 못하는 놈을 멈출 수 없어. 우리들 이 남자를 몰아붙일 수 없는 건가? 아무래도 자네들의 카드는 다 한 것 같군. 그럼 나는 슬슬 실례하지. 자네들 탓에 비행기를 놓쳐버렸네. 색편을 확보해라. 이번엔 누구? 기다려! 루기 오빠! 이번엔 당신인가? 루기 오빠 보여? 그 장례식 같은 얼굴로 말이야. 짜증나기 그지없어. 아까부터 보여. 아줌마가 모르는 이야기만. 아줌마 쓸쓸해서 한바탕 울적해질 뻔했어. 왜 나온 거지? 그래도 루기 오빠 기운 차려. 좋은 것 줄 테니. 좋은 것? 이라니. 너무 스페셜해서 놀라 자빠지지 마. 아줌마가 루기 오빠한테 주는 사랑의 선물은 이거야. 이것은 호떡? 여러분들, 저는 방금 사건의 진상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래, 루기 오빠 이거 먹고 기운 차려. 슬슬 돌아가도 되나? 네, 안 팔려가지고 저 그거 한 거 재고가 쌓였나 보네요. 갑자기 입대 다물고 대체 뭐야? 루기 오빠, 아줌마의 사랑이 깊이 알아달라고. 아줌마라고 적당히 호떡을 내놓는 거 아니야? 그래, 언제나 그랬지. 골려먹자. 미치
박치르기 씨 어떻게 좀 해줘요. 나에게 그녀를 멈출 순 없어. 오호, 저거 너무 위협적이지 않아요? 이거 찔리면 죽을 것 같은데? 장난감이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아니, 뭐, 너무 보내 다 같이 아줌마를 바보 취급하고. 이 토노사 오떡도 그래. 다른 거랑 달리 일장기가 붙은 특별제인가 싶었더만. 다 먹으니까 보통 맛이잖아. 아줌마 실망했었다고. 일장기가 붙은 토노사 오떡이라고?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없다. 분명 일장기에 붉은 원이 붙어있지만 설마 이건. 쇼 토노사 호떡은 대기실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일장기가 붙은 토노사 호떡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겠네 딱 봐도. 이거는 뭐 이거 너무 뻔해가지고 이거. 선물? 뭔가 그거야. 촬영수 높은 사람들에게 부탁받아서 대상한 사람들에게 넘기고 안부 전해달라고 일부러 손수레 넣어서 호떡을 옮겼던 거야. 알아주었나? 내노 극장에서 마니를 살려고 손수레에 넣었어. 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토노사맨에게 사체를 옮기겠다. 로직의 연결을 쫓는다. 선영 그게 아무리 가냘픈 연결로 보인다고 해도 그 앞에는 반드시 진실에 이르는 길이 보인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메타떼 꼬난! 자. 손줄의 사체 토노사 호떡. 추리가 아니야 초능력이에요? 범인은 사체를 손수레에 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노사 호떡을 꺼내야만 한다. 그렇군. 대기실에 쌓여 있었다는 토노사 호떡의 상자. 범인의 손에 의해 손수레에서 내려진 것이 아닐까? 자, 요거 두 개겠지, 이제? 존재할 리 없는 일장기가 붙은 토노사 호떡. 만약 이 원이 붉게 물든 것이 범인의 손수레에서 호떡을 내릴 때라면. 대기실에서 마니를 살해했을 때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역시 이 붉은색의 정체도 저절로 보인다. 오바 가오르씨? 오,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오. 아리가또. 안 왔다니 간샷으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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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란 것이었어? 루키 오빠! 검사님 어떻게 되신 건가? 카네이지 역시 내놈은 대기실에서 살인을 했어. 자네는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반복할 셈인가? 아직 모르겠나. 자네 말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력하다고? 증거 있어. 얘기를 계속하고 싶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도록. 풋, 그 여유, 그 자신. 내놈은 모든 흔적을 지울 작정이었겠지. 하지만 여기 남아있다. 내놈을 모아다 붙일 증거가. 뭐라고? 어머시러이. 그래. 이 남자 모기에 달려들어 물기한 엄니를 가르쳐줘. 그 호떡이 어디가 증거가 된단 말이지? 놈을 몰아붙일 흔적, 그것은 이 부분이다. 속고다 팅! 일장기가 붙은 도노사 호떡,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잘 보게, 이 붉은색, 이건 혈흔이야. 무엇이? 혈흔이라고? 노수사관, 이 혈흔을 감식관에 조사하게 해주게. 놀랐군, 이런 곳에서 혈흔을 발견해내라니. 어이, 이것을 감식으로 돌려! 하잇! 어그리메스타! 하지만 어째서 저런데 혈흔이? 범행의 흐름을 쫓으면 그 이유도 보인다. 야하리 내 놈은 호떡을 손수레로 옮겼다고 말했지. 아 맞아, 잘 기억하고 있구만. 저 손수레 내 아들을 넣기에는 좀 크잖아. 아들의 얼굴을 보이려면 바닥에 올릴 수밖에 없어서 딱 좋으니까 호떡 상자를 쌓았었어. 그 호떡이 대기실 바닥에 나와있었다. 왜인가? 그런가? 범인이 사체를 손수레에 넣을 때 꺼냈다는 건가? 그렇다, PC 그때 얻은 거다. 피해자의 혈흔이. 우리가 대기실을 수사했을 때는 호떡 따위 없었어. 이미 대사관원에게 나눠져 버렸겠지. 그것도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겠지. 하지만 이건 그 전에 오오바씨가 훔쳐서 다행이었구나. 오오바씨는 대두둑 뺨치는 하력이에요. 훔치다니 섭섭하게 좀 받았을 뿐이라고.
카네이지, 이건 치명적인 간과였군. 들떠 있는 와중에 면목 없네만. 뭐지? 이 여인? 그 현은의 마니의 것이었다면 어쨌다고. 헤헷. 미츠루기씨, 저 사람 떼쓰는 거예요.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물증. 거기서 새로운 사실이 보이겠지. 적어도 대기실에서 범행이 있었음이 증명된다. 그래서?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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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 결과는 어떻게 됐지? 네! 이것은 혈흔이었습니다! 역시 카네이지 이것으로 미추르기 검사 질문에 답해주겠나? 질문? 방금 전에 질문이다. 그게 만일 혈흔이었다고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만일 혈흔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디서 어떻게 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대기실에서 묻었는지 알 수가 없죠? 아까 말했잖아. 범행 현장이 대기실이니. 그게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기라도? 그렇죠?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죠? 분명 그 말대로. 이 증거는 그가 범인인 나타내지 않아. 그럼 이 증거품 의미가 없나요? 그런 실망입니다. 뭐야 저 흐뭇한 얼굴 어떻게 안 돼요 미츠루기씨? 겨우 발견한 증거다. 어떻게든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돼. 아 안 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돌아가게 해주시지. 응? 누구지? 나를 멈추는 건 적당히 하게. 제가 아닙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야. 아줌마도 아니라고. 저 접니다. 오! 왜 자네가? 저 아직 보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호가 끝나지 않았다? 뭐냐? 보고해! 네네! 방금 전에 혈흔 말입니다만 피해자의 이것과는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뭐? 에?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다. 탐 나왔네. 카네이지의 혈흔이네요. 와 섹시하다. 아 이걸로 여자들을 몇 명이나 후렸을... 자 어떻게 된 거냐?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의 혈흔이라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의 피해자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미츠루기씨 이게 뭐죠? 영문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른다. 오호 어머시로이 그래 어머시로이죠? 그 혈흔으로 증명되었다. 내가 한 말인 말이지. 무슨 소리지? 말했지? 자네 추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력하다고. 그 혈흔은 사건과는 아무 관계 없었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 녀석 버릇이 있구만. 위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수염을 붙잡네요. 소고닷! 그건 대사관에 옮겨지기 전에 묻은 게 아닐까? 다 엉터리야. 그렇습니다. 왜냐면 혈흔입니다. 사건 이해로 묻을 리가 없습니다. 오호 단언할 수 있나? 보떡집 점원이 커피라도 올린 게 아닐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답은 깨뜨기다. 네 젠장 우리들은 꽝을 뽑았단 말인가? 적어도 사건 관계자의 피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카네이지 내놈! 흥! 그 입을 닥치시게! 더러운 말로 나를 부르지 마라! 시간이 걸렸지만 답은 나왔다. 나도 겨우 돌아갈 수 있겠군. 카네이지! 어디를 가든, 가건 내 놈은 도망칠 수 없어! 언젠가 꼭 그 목에 늑대 엄니를 쳐박아주마! 국제경찰의 모든 힘을 써서! 오뚜뚜뚜 알고 있나? 그런 것을 이 나라에서는 꼬리만 개 울부짖음이라 하지. 으옷! 순실의 승리네요. 네 역시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도 없나? 사건과 무관계한 인간의 혈은 정말로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나? 만약에 혈은 이해의 가능성은
있지?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에게 구땡을, 아니, 몰아붙였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몰아붙여져 있었다. 이럴 때 그 녀석이랑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래, 발상의 역전을 해야지. 이 피가, 언제 묻었나가 아닌, 이 피가 왜 묻었나? 어떻게 해서 묻었나? 언제 묻었나가 아닌, 어떻게 묻었나? 역전? 그런가! 발상을 역전시키자! 이 피해가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피라면 묻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 혈흔이 묻은 것은 사체가 손수레에 실렸을 때, 이 피의 주인은 그때 대기실에 있었을 터. 그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다 한 명밖에 없어! 뭐, 자네들은 아주 잘했어. 자네들 때문에 나는 표면 무대에서 물러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둠의 세계에 살 수밖에 유감이지만, 하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여생을 보내도록 하지. 밤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까마귀처럼 말이지. 킥킥킥킥킥킥. 나는 결코 붙잡히지 않아.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부터도 법의 그물망 따위 내 앞에서는 무력하지. 무력이다. 그 말 내 놈에게야말로 어울린다. 뭐시? 도리어 가엾군. 가엽다고? 카네이지 온레드! 내 놈의 날개는 이미 부러졌다. 에이 소나노!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 도망치려는 모습. 가엽다고 밖에 말할 도리가 없지. 오, 말이 심하군. 미츠루키씨, 놈의 날개가 부러지다니 어떻게 된거죠? 그대로의 의미다, 미쿠모야. 우린 이미 붙잡았어. 놈을 몰아붙일 결정적인 증거품을. 어이 어이, 통 이야기가 안 보여. 뭐란 거야 그 증거품이라는 것은? 그 증거품은 무슨, 물론 이 혈흔이다. 하지만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어. 어쩌면 사건과 관계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카르마 검사, 그거야말로 중요하다. 이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게. 에잉! 안색이 변했군. 아무래도 알아차린 것 같구만. 킥킥킥킥킥킥킥. 당신은 알고 있나? 그 피의 주인이 누구인지. 훗, 물론이다. 이 증거품은 범인의 숨통을 끊는 부동의 증거가 될 것이다. 소사맨 호떡의 상자를 더럽힌 건 이 인물의 피다! 받으라고! 그래! 후후! 이 붉은 어는 내 놈 피다! 카네이지 온레드! 뭐? 뭐라고? 어째서 놈의 피가 소사 호떡에 묻어있죠? 저 녀석은 피해자가 아닌데? 이 피가 묻은 것은 사체가 손수레에 실렸을 때다. 그때 대기실에 있었던 건 피해자 범인 두 명뿐. 그런가, 이 어른이 마녀의 것이 아닌 이상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야. 그렇다, 범인 자신이 더럽혀진 피라고 봐야겠지. 하지만 나이프에 찔린 건 마녀 쪽입니다. 어째서 카네이지가 피를 흘렸습니까? 마녀를 살해할 때 반격을 당했다고 한다면? 마녀가 살해당하기 전 카네이지에게 상처를 입혔다. 카네이지가 반격을 받고 피를 흘렸으면 보이는 증거품이 있다. 카네이지가 피를 흘린 가능성을 보인 증거품은? 이거죠? 받으라고! 아, 잘 받는군. 카네이지! 내 놈은 큰 부상을 입었었지. 오,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다 된 거 같네요. 이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가면 마스크 이세에게 가위로 입은 상처다! 맞아요, 대기실에서 사건이 일어나기보다도 훨씬 전. 과연 그럴까? 가위에 묻은 피 따위, 상처에 문지르면 위장할 수 있어. 상처와 가위의 형태가 맞는지 실험을 한 것도 아니야. 미츠루키 검사, 자네는 우수하군. 온갖 가능성을 살피고 어떤 작은 일도 놓치지 않아. 훗, 내 놈 정도는 아니겠지. 뉴스 조직의 보스로서 이 10년간 경찰의 눈을 피해왔다. 온갖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어떤 작은 일에도 겁먹고 숨는다. 정말 우수한 범죄자야. 정도껏 삐꼬개나. 하지만 그런 우수한 자네라는 사람이 하나 큰 간가를 하고 있는 것 같군. 간가라고? 자네는 나의 상처를 마녀에게 입은 거라고 했다. 그것도 여기 영세중립국장의 대기실에서 말이지. 그렇다, 그건 불가능하다. 나의 상처는 찔린 상처다. 날붙이에 의한 상처. 나를 찌른 흉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이 극장은 엄중한 경비가 있으니까
흉기 따윈 반입할 수 없어. 카네이지가 엘레바스트 나이프를 꽃다발에 넣어서 반입했던 무슨 방법이 있는 게 분명해.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내가 마니에게 찔렸다는 이야기는 행설 수술에 불과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꼭 가르쳐줬으면 한다. 호호! 도저? 마니가 영세 중립극장의 흉기를 반입했으면 보이는 증거품이라? 이거다. 야타가라스 열쇠죠. 그래! 받으라고! 이건 경찰에서 야타가라스의 열쇠라고 불리는 물건이다. 그것은 7년 전 아빠가 훔쳐낸 열쇠. 열쇠와 나이프 두 가지 상태를 가진 이상한 열쇠다. 이 열쇠 상태로 하면 극장에 반입하는 건 쉽다. 끝! 내놈은 자신의 찌를 흉기를 처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이프의 피를 닦고 마니의 주머니에 돌려놓은 거다. 왜냐하면 이게 마니의 집무실에 있는 금고 열쇠이기 때문이다. 금고에는 마니의 사인이 된 코토피아지의 서류가 있었다. 마니가 밀수족의 보스로 죽어주기 위해서는 경찰의 손으로 집무실의 금고를 열어야만 했던 것이다. 훗, 보신을 위한 공작으로 몸을 망치게 될 줄은. 이 칼날과 내놈의 상처의 형태 조합해볼까? 끝났다. 해치웠다. 해치웠나? 아닌가? 이상이다. 킥킥킥킥킥. 아리에나이. 고노 와시가 마케타다토. 이놈. 모든 건 그저 배신 탓이다. 마니코틴, 니코틴. 나를 대사에서 쫓아내고 조직조차 빼앗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모든 데를 뒤집어쓰고 죽어줘야 했다. 그것을 위해 야타가라스의 예고장을 보내고 사건을 일으켰어. 마니가 미스 조직의 보스로서 야타가라스로서 살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다시 한번 자유의 어지터였다. 모든 건 그 결과를 위해 준비돼 있었는데 그것을 내 놈들이. 네, 알겠습니다. 카네이지, 하나 묻는 것을 잊었는데 이 나라와 알레바스트 어디 재판을 먼저 받고 싶나? 어디건 내 놈은 게임 오버다. 오오오. 해쳤나? 아, 진짜 재밌어요? 역검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야, 드디어 오늘입니다. 카네이지의 재판. 다음주에는 본국에서도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그쪽은 카르마 검사가 담당한다. 이치루기 검사, 카르마 검사의 재판을 연속으로. 아니,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아까 거기서 이송중인 카네이지 얼굴을 봤습니다만 월급날 전에 제 얼굴과 필적하는 죽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CA도 유우키 검사도 놈의 앞잡이였군요. 오, 그 CA 기억하죠? 시라우토 아카나. 가슴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시라우토는 그 직무를 이용해 비행기로서의 밀수를 듣는 역할, 유우키 검사는 조직에 관한 재판에서 판결을 조작하는 역할이었군. 그 고요항공의 검찰청까지 어디에 조직이 앞잡이가 숨어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필시 전세계에 조직의 인간이 흩어져 있겠지. 그럼 이야기가 너무 거대해서 제게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다이카이상을 이제 받는 거냐? 다이카이상을 사례금으로 받아야지. 그 아니겠죠. 진실을 파헤쳤으면 되는 거죠. 그걸로 충분한 거지. 아, 아니요. 그러고 보니 아마노가 조이치로의 재판도 오늘 열리는군요. 아, 조이치로 씨는 10년 이상 전부터 밀수에 협력하고 있었던 듯하다. 아마노가 콘체르네 세계금융 네트워크를 밀수에 이용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다. 기업에도 수사의 손길이 뻗쳤어. 조이치로 씨에게는 은혜를 입었지만 죄는 갚아야만 한다. 카네이지도 아마노가 씨도 붙잡혀서 이곳으로 케이지 파로 사건도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
10년 전에 KG85 사건의 범인이 마니코틴인 것. 7년 전 KG85 사건의 범인이 마카리 토오루인 것. 이것들은 전부 보도계 사실이겠지. 하지만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어떤 은폐 공작이 행해졌는가, 그것은 오늘 재판에서 내가 명백히 하겠다. 10년 전의 사건도 검사님의 손에 걸리면 한방 해결입니다. 카즈라 요코와 디드만,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두 사람도 고이 잠들겠지. 오. 그러고 보니 다미안 대사로부터 짐이 도착했지. 새우의 개, 소, 나한테는 필요 없다. 형사 자네에게 주지. 뭐? 새우에다가 개에다가 소?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호호! 에, 본토 데스카! 아, 아니, 역시 됐습니다. 그렇게 지켜 세워놓고 어차피 쿠폰입니다. 이토 코기리 형사, 신문을 읽지 않았나? 포토피아로 재통에 되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은 변했다. 에? 다미안 대사도 그 은혜를 입은 것 같군. 통일호의 대사에게는 그가 정해진 것 같다. 하지만 유감이다. 보내온 것은 보물을 상당한 보물뿐인데 형사가 필요 없다는 조선의 미쿠 모양에게 주지. 뭐지? 아, 그러고 보니 미쿠 모양은 아직인가? 새우 개이소가 아니고요. 네. 있잖아, 눈치채. 어라? 아까부터 미치루기 씨 성대모사 했는데 전혀 눈치 못 챘습니다. 낭자 왈, 새로운 봄은 용맹하게 사랑하라. 로스산 와 있었나? 꽤 오랜만에 업장에 발을 들였어. 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놈의 최후를 보러.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법정에 당신이 보고 싶어져서. 어? 뭐야? 사랑에 빠진 거야? 야, 미츠루기한테 나루호도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헤이. 로스상한, 위저 집회가 나누지 않기로 해서 서복민국도 겨우 진정되었어. 당신 덕이다. 감사를 표하지. 에, 울프와 미츠루기 씨에게 감사하고 있어. 감사는 이쪽이 해야 한다. 당신이 지혜법권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심판할 수 없었어. 둘이 비전의 승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캥! 두 사람이 비전했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검사를 용서한 게 아니라고. 법정에서 말하는 진실에 흥미는 없어. 나는 내 방식으로 한다. 그건 이제부터도 변하지 않아. 굿, 그런가. 자네는 자네의 룰로 일하면 된다. 뭐, 당신이 붙잡는 진실을 범인에게 닿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울며 매달려도 상관없어. 내가 그놈을 질질 끌고 가주지. 굿. 슬슬 입정 시간이다. 또 나중에 방청석에서 지켜봐주겠어. 오늘은 색종이를 잔뜩 준비해왔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그럼 나도 부하를 불러올까? 색종이는 적당히 부탁한다. 마무는 근육질이 좋음, 육덕이 좋음. 육덕이 더 좋아. 대도덕 야타가라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 네, 유치찰라님 안녕하세요. 검사는 법정의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 뭐든지 한다. 그런 룰을 자신에게 부여한 일이 나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전부라고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기 나루호도 서 있는 거 아니야? 나루호도가 무죄 만들어주면은 이거 어때? 무죄 만들어주고 나서 갑자기 2로 이어지면은 대반전. 여러분들, 그죠? 이기야리! 헤이, 끝이야? 아, 반전을 기대했는데. 카네이지 대사관을 구출한다. 그게 내 이번 일이다. 이러면서 나루호도가 나와가지고 변호를 해줘가지고 결국 무죄가 되어서 풀려나버렸다. 그래서 이제 2에서 다시 싸우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자, 일단 엔딩이니까 엔딩을 구경하도록 합시다. 네, 역전검사2 바로 갈 거예요. 이거 엔딩 보고 나서 역전검사2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엔딩 보고 바로 역전검사2로 갈게요.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후후. 직장을 잃었다고요? 누구야? 누가 직장을 잃어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아, 번갈아 나느네요. 본관 잘렸대요? 불쌍하네. 카르마 고우다. 어? 재판관이다. 법정 밖에서도 여러 가지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군요. 저는 시종 여기 있는지라 소문밖에 못 들었습니다만 스스로 듣기로 미추르기 검사가 도둑질과 콤비를 짜, 저도 개간과 콤비를 짜서 변호사라도 해볼까요? 아무 방송하다 말고. 네? 아니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왔어요. 세수. 야, 체포건 볼이 빵빵해졌네. 네? 몇 번 했냐고요? 뭘 몇 번 해요? 아, 얘 범인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진짜 아쉽네요. 얘가 범인이어야지 재밌었을 텐데. 얘가 갑자기 눈 딱 떠가지고 쉬익 하고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 흑염령이 있다고 그러면서 변신할 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네요. 제가 범인일 줄 알았는데. 쿠폰맨. 오, 야알이다 이번엔. 카오리 녀석이 독일로 가버리다니. 얘는 왜 여자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자꾸. 야, 한국으로는 안 오냐? 일본에 진짜 K-POP 좋아하는 진짜 여성분들 많던데 보니까. 반갑소 변호사 양반. 오토로 신고요. 킥킥킥. K-POP이요 K-POP. 어? 바도다 바도. 여친 사귀는 것도 대단하지 않냐 매번 갈아치움. 그러게요. 너무 휘두르고 다니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그 스쿨데이즈라는 네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교훈은 딱 한 가지죠. 너무 마음대로 여자들을 막 휘두르고 다니면은 와 큰 벌 받아요. 큰 벌 받아. 와 그거 보고요. 와, 뭐 K-POP 좋아하냐고요? 제가 예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만 들었었는데 K-POP이 뭐가 이렇게 좋은 거지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 동방신기 노래 듣고 나서 와 이거 뭐 장난 신세계네 완전히. 오 아줌마다. 이 아줌마 진짜 취직하나 진짜 잘하네요. 뭔가 있나봐. 시청자 모르는 애니로 설명하니 괴리감을 느끼네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이야, 재판이 끝나서 상쾌해졌습니다. 이번에도 검사님의 법정 전술이 잘 먹혔습니다. 미스 조직의 비밀을 얘기한 때 너무 얼굴이 안쓰러웠지. 미츠루기씨 검사석에 서면 성격 바뀌지 않나요? 평소보다도 10배 이상 심해진 건 분명합니다.
가네즈의 정보를 기초로 대규모의 적발을 한다. 피해 이름 메이라 로우 수사관에게 맡기지. 미쿠모 양은 이제부터 어쩔 건가? 응, 아빠의 원수도 갚았고 어쩔까? 맞다, 이대로 미츠루기 씨 조수가 될까? 오, 그거 좋지. 미쿠모?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리로 와! 이토노코, 미안하지만 자넨 나가줄게.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킥킥킥킥. 와무, 다음 게임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미쿠모야, 뭐죠? 지금도 대도덕이 대 의지는 변하지 않았나? 물론이죠. 그래도 야타가라스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어요. 제대로 사이좋은 3인조의 팀이 될 때까지 활동 안 해요. 3명인가? 가능하면 같은 나이의 여자애로 모으고 싶다. 도저히 모일 것 같지 않은데? 아빠가 고른 건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 전 그게 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의적 홍길동도 아니고 야타가라스라니. 책상 밑에 미쿠모. 네, 좀비 팬더님 100억 감사합니다. 책상 밑에 미쿠모.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래요, 그러면은? 역대 5 이상을 하실 예정이 없으신 거구나. 아니요,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해보고 싶어요. 재밌네요. 미쿠모양 건강하십시오. 가끔은 만나러 오십시오. 응, 꼭 만나러 갈게. 자물쇠를 부수고 창문으로. 가능하면 평범하게 현관으로 들어와주겠나. 제가 핸드폰이 아이폰이 아니고 삼성 갤럭시여가지고, 아이폰이 있었으면 제가 역전 재판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핸드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폰이 없어가지고 역전 재판 5를 너무 아이폰 사라고 후원 좀 해줘야 한다오. 네, 풍하열공참님 100억 감사합니다. 캡처보드도 따로 사야 돼요? 네, 3DS는 애초에 에뮬도 안 풀렸고 일본어판이죠? 아, 맞다! 마지막으로 셋이서 사진 찍어요. 역시 마지막은 기념사진입니다. 이게 없으면 흐리멍텅합니다. 싫어. 에이, 어째서요? 아, 검사님 혹시 부끄러우십니까? 그런 건 아니다. 참, 미츠루기 씨 찍어요. 아, 에뮬 나왔어요? 진짜요? 검사님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 그만두게. 그런 것은 곤란하다. 네, 오늘 한 1시에서 2시 사이까지는 할 거니까. 네, 2-1까지는 깨겠죠. 에피소드 1은 깨겠죠. 이렇게 케이지파로 사건으로 시작된 긴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밀수 조직의 해체와 작은 도둑의 탄생을 들고, 하지만 쉴 틈은 없다. 당장이라도 새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야겠지. 왜냐하면 나는 검사니까. 진실을 계속 구하는 것, 그리고 법의 힘과 그것을 힘쓰는 사람들의 힘을 계속 믿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때문이지. 킥킥킥킥킥. 새 룰이니까. 오오. 와무, 오늘 오픈한 넥슨 게임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저 최신 게임 해요, 스카이림 같은 거. 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 저검지 엄지 척척. 자, 일단은 이 역전 검사는 끝났습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